후천시대는 뭐 했어요? 자연이 직접 운영하고 전부 다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데, 네가 알게끔 만들고, 네가 깨닫게 만들어가지고, 네 인생을 멋지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. 그러면 그, 아까 뭐, 만리교회에 가가지고, 어려고 힘든 사람이,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, 모든 조상신들이 다 내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거쳐가 있는데,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시오 하면은 지금 도와줄까요? 어렵게 더럽게 만들까요? 네가 몸이 아파서 몸을 나서러 갔으면요, 뭘 갖다 왼쪽 다리 뽑았으면 오른쪽 다리 뽑아보여. 그래도 네가 못 깨치면 나중에 전부 다 병원에 눕게 만들죠. 그래도 못 깨달으면 나중에 뭐 이제 교과서에 살아야 되니까 침이 오든 풍이 오든. 그래서 오는 거예요. 침이 풍이 이렇게. 그러면 그걸 만든 그 사람은 뭔가요? 그 사람은 뭐냐면 아주 잘하는 거죠. 그 사람은 사이비 교주라잖아요. 사이비 교주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. 최고 일꾼이에요. 저 사회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사회 나누면 전부 다 죄를 저지르고 전부 문제가 되니까 한 곳에 다 못다 놓는 거야. 학교에 전부 다 입학시킨 거예요. 옛날에 그, 뭐, 무슨 옛날에 교 신천지 막 있었잖아요. 신천지. 신천지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? 저기 전부 다 제자들이다 보니까 신이 다 내렸었어요. 조상신이 다 내렸어가지고 신이 전부 다 발복했어요. 발복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신이 와있던가 뭐 맨날 뒤숭숭한 거야. 깝깝하고 힘들고 신이 다 내렸었잖아요. 그럼 그런 신이 다 와있는 거지. 그래서 그 당시 전부 어디로 갔냐면 깝깝하면 가는 게 전부 다 산에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. 산에 가는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이야. 죽을 똥 힘든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바닷가 쪽에 갔거든요. 또 신이 와서 전부 다 발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닷가로 전부 다 가서 왜? 신숭하니까. 그러면은 바닷가 딱 근처 가면요. 누가 왔냐면 신천지 딱 그 포섭하는 사람이 그때는 아주 많이 당했어요. 바닷가 쪽에, 해안 쪽에. 그래가지고 도를 믿으십니까? 큰 제자, 일꾼이에요. 사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.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가 와서 죽을까 말까 하고 전부 다 사회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한 곳에서 몰아가서 전부 다 교육을 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 그걸 다 사회비라는데 사회비는 없어요. 전부 다 자연의 역할을 하는 거야. 그러면 이 사람이 도에 관심 있습니까? 하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건 조상이 어떻고 지금 조상이 다 내렸었네요. 막 또 보는 사람들은 조상이 다 내렸었네요. 발발 됐는데 힘들죠. 조상이 죄를 안 지었으니까 뭐 느낌이 맞는 것 같아. 요래 하자면 맞는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도를 아십니까? 딸려가는 거예요. 가가지고 한 뭐 300만 원 내가지고 조상에 대한 이게 천도제를 지내면은 조상이 전부 다 좋아하기 때문에 내 몸도 좋아지고 내 기분도 좋아진다 하면요. 질량이 약하니까 거기다 300만 원 다 주고 전부 다 또 제를 지내는 거야. 그렇게 하면서 성범죄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런 이상한 교회. JSA. 네? 뭐 그런 게 생긴 건 그 사람은 결국은 큰 제자인 큰 제자죠. 그 사람이 할 역할이 할 때가 있는 거죠. 역할을 할 때가 있고, 이제 역할을 다 했을 때는 거둘 때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한참 그 사람이 막 경제든 환경에든 갖다 막 힘을 가질 때 있을 거예요. 이 가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임무가 다 끝나면요.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, 그때가 선천시대예요.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 이제 풀어줘야 된다.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죠. 교주. 교주가 지금 어렵대요? 잘 나가대요? 어렵죠. 후천시대 됐거든요. 그러면 이제 네 힘을 싹 거둔 다음에 이제 그 역할을 못하게끔 만들고 너도 이제 교도소 가야 돼요.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사자로서 내가 활동을 할 때가 있고 활동이 다 끝났으면 이제 거둬갈 때가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. 전부 다 자연에 다 일을 한 사람이라.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내 일생을 했냐면 모든 전부 다 사익구든 도덕이든 뭐 살을 전이든 뭐 하는 걸 전부 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자연의 법칙이 전부 다 운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한 거지 한 사람도 전부 다 죄인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전부 다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이 전체 신계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총사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. 총사면. 2012년까지 있었던 모든 전부 다 활동들은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이 운행되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가 잘못이 아니다. 너가 역할을 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전부 다 사한다. 이제부터. 그럼 신기에 있는 모든 신들도요. 그 전부 다 그 집착이 녹아내는 거야. 총사면 남북 통일되면.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면서요. 왜? 통일해야지만 총사면 일어나는 거야. 그러면 그 지금 뭐 그 사이비 교주가 그게 자기 역할을 한 사람 아니에요? 다 사면이에요.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 거지. 아, 저 사이비에서 저 교주가 저게 나쁜 짓 하는데, 나쁜 짓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. 자기 역할을 했던 거야. 자연이 운행되는 과정 속에서. 그럼 저 헤맨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안 거다줬으면요. 밖에서 살인도 저지르고요. 오만 나쁜 짓 다 하고요. 막, 뭐,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. 그렇게 돼요. 왜 신이 전부 다 발복했거든요. 그럼 보면 뭐 저기 죽이 쉽고, 뭐, 여기서 간간은 조금 일어나지만 밖에서는 또 엄청나게 또 헤매고 다닐 거거든.
근데 그 헤매를 갖다가 어떤 졸지 속에다 가다 놓으니까 조금 일어나는 거지. 밖에 나놨으면요, 오만 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. 그걸 갖다가 그 교주가 사람들을 싹 전부 다 포섭해가 전부 다 했는데, 하나님이 일꾼에서 전부 다 작업을 다 한 거예요. 근데 우리를 갖다 이걸 갖다 나쁘게 보는 거야. 그러면서 매스미디어에 다 보여주는 이유 바로 뭐냐면, 너가 이 사회를 방치한 만큼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너를 전부 다 공부시키려고 전부 다 매스미디어에 다 보여주는 거야.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고 뭐 어떤 교주가 어떻고 다 보여주는데, 아직까지도 다 못 깨달았으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전부 다 공부하고 전부 다 연구하라고. 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너가 할 일이 안 했다 이거. 그래서 너가 전부 다 매스미디어의 눈을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, 내가 자랄 때는 전부 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자식을 잘못 성장시키고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키웠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, 그 다음에 다 자라서는 이 사회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. 사회가 너가 정부가 할 일을 분명히 바르게 못해, 뭐 바르게 못한 게 뭐예요? 뭐 쌀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그게 아니고, 얘들 전부 다 교육을 다 시키고 전부 다 바르게 성장시켜야 되지 않냐. 그 책임이 분명히 사회가 있는 거거든요. 사회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한 만큼 전부 다 정부가 돈을 지출해서 전부 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. 세금 다 걷어가지고. 그럼 세금은 왜 걷어요? 니도 사회 구성원인데 니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니 월급에 세금 좀 걷어가지고 30% 걷어가지고 전부 다 정부가 싹 걷어가지고 정부가 대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쌀 없는 사람 쌀 나눠줘야 되고, 저 아픈 사람들 저 의료비 다 대줘야 되고, 저 교도소 가서 교도비 그 복역비 다 대줘야 되고, 뭐 힘든 사람 다 뭐 쌀 쳐주고 뭐 자영업자가 망한 것도 사회 책임이 없어요. 있잖아요. 그 사회가 전부 다 뭐야 그 정부에서 돈을 갖다 빌려주고 하는 이유가, 정부가 사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책임 없으면 절대 안 빌려주죠. 왜? 이 사람들 전부 다 교육을 시켜 전부 다 자영업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데, 너가 이 사람들 전부 다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, 사회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, 역할을. 그리고 또 누가 역할을 해요? 이 사회 구성원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고,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전부 다 내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을 못 가졌으니까 그걸 갖다 누가 또 봐요? 우리 부모님 다 봐요. 또 그 자식이 어려운 거를. 그럼 다 맞물려 있다니까. 모든 게 전부 다.